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처음 절에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의식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천수경을 하시면 그 안에 모든 의식의 순서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천수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음 기도를 할 거냐, 지장 기도를 할 거냐, 아미타불 연불을 할 것이냐, 서가모니 부처님 찬탄 정근을 할 것이냐, 이렇게 쫙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럼 어느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제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불보살님들의 원력이 있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부처님마다 원력이 다 달라요. 보살님들마다 원력이 다 다릅니다. 그 원력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일에 관세음 보살님을 통해서 내가 소원 성취도 하고 부처님 세상에 가고 싶다라고 원력을 품었으면 관세음 보살님인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시라서 중생들의 구고구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천수천안, 천개의 손, 천개의 손마다 달려있는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아픔을 다 보고 다 보듬어 안아주고 또 중생의 소리를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서 그 중생에 맞는 화신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거죠.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다?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력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은 천수경 안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약향 도산 도산 자체절, 아약향 화탕 화탕 자 소멸, 아약향 지옥 지옥자 고갈, 이렇게 요 서원 요 부분이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탕 지옥에 들어가면 화탕의 불은 다 꺼져버리고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관세음 보살님의 원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다. 그럴 때도 역시 관세음 보살님을 찾으셔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천수경이라고 하지만 원래 원경명 이름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마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경입니다. 이 경의 원문을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라니를 설하실 때 왜 이 다라니를 설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다라니에는 어떤 공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관세음 보살님의 원력이 담겨 있죠. 그 원력을 보고 나면 내가 관세음 보살님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관세음 보살님께는 내가 괴로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 보살님을 찾으셔라. 그러면 내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또 천수다라니의 그 공덕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려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수다라니를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음 세상에 어디론가 꼭 태어나고 싶어. 아우, 나 다음 세상에 고마 한국 말고 스위스에 태어나고 싶어. 아, 풍광이 아름다워. 뭐 이렇게 마음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수다라니를 열심히 외우세요. 그러면 그곳에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내 소원이 뭐다? 내 소원이 뭐다?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주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 불보살님은 어떤 원력을 갖고 계신가를 알고 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세음보살님께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내 구고 구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꼭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또 찾으면서 염불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다 구제가 될 것입니다.